나다라는 상이 없다면 우리는 괴로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주체는 바로 나이기 때문이지요. 그 괴로움의 주체가 사라진다면 어디에 괴로움이 붙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내 것이라는 상 때문에 내 것을 빼앗겼을 때 괴롭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니 괴롭고, 내가 옳다라는 상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괴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라는 상이 없다면 주위의 어떤 경계에 대해서도 여여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행복하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자비를 베풀어 주라. 내일이 아니라 지금 깨어 있으라. 지금이 아니면 그 무엇도 이룰 수 없다. 지금뿐이기에. 우리 삶의 목적은 귀에 있다. 삶이란 본래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의 과정이다. 그러나 왔던 곳이 따로 있고 가야 할 곳이 따로 있다고 여기지 마라. 처음 나온 곳도 사는 과정도 결국 돌아갈 곳도 지금 여기일 뿐.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다가올 일을 상상하지도 마라.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마라. 머리로 헤아려 분별하거나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라. 그 모든 분별과 생각을 쉬라. 쉬는 일을 하지 말고 다만 쉬라. 밥 한 끼, 칭찬 한마디, 작은 미소 하나를 나누는 속에서도 광대무변한 진리가 나로서 피어난다. 따뜻한 미소를 보낼 때 우주 전체가 함께 미소 짓는다. 나라는 틀에서 놓여나면 나의 움직임이 곧 우주의 몸짓이 된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곧 나 자신의 내면이 외부로 투영된 결과다. 나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 또한 내 마음의 외적 그림자다. 내 밖의 외부 세계, 그것은 곧 내 안의 실상과 정확히 일치한다. 내가 처한 상황, 내가 만나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다.
미래, 실패, 죽음,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려운 현실을 만들었을 뿐이다. 진실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두려움이야말로 인간의 무지가 만들어낸 최악의 창조물이다. 태양은 언제나 있지요. 태양이 비추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고개 숙이고 안 보겠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태양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조차 고개를 들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고개를 드는 순간 태양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생각은 하루에 수천에서 수만 개까지 올라온다. 그 생각에 다 붙잡혀 뒤죽박죽된 세상을 상상해 보라. 일어나는 생각을 분명히 볼 때 모든 것은 고요해진다. 고요해질 때 생각이 아무리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다.